GTA 하다가 징역 3년 받을 뻔한 그 사건 AS 해드리겠습니다. 이 G렉하는 애프터 서비스도 한다기요. 자, 두 관식으로 결론부터 박자면 3심 대법까지 갔는데 다행히도 감옥은 안 갔어요. 벌금 500으로 끝났는데요. 근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나? 절대 아니지. 아직도 GTA에서 모드 서버 하고 있는 RP, 롤플레잉 유저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수많은 개인 서버 게이머들, 만에 하나 혹시나도 전과자 되면 어쩌나? 하는 찝찝함과 불안감이 남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독 한국 게이머만 겪어야 하는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또 어떻게 좀 바꿔보기 위해서 법 만드는 양반 이도경 게임특허 보좌관이랑 법 다루는 양반 이미예리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반년 동안 여의도랑 락스타 쑤시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성공이었고 절반은 실패였습니다. 자, GTA 모드 서버 징역 3년 구형에서 촉발된 반년간의 사설 서버법 추적기를 보시겠습니다. A씨 사건 30초 요약하고 갈게요. 싱글게임인 GTA 산안드레아스를 좋아했던 게이머 A씨는 이 게임을 온라인 멀티로도 하게 해주는 글로벌 샘프 모드 서버를 알게 됐고 곧이어 한국인용 샘프 모드 서버 라프 서버를 만듭니다. 100명 남짓 유저들이랑 같이 GTA 역할극을 즐기던 중 승인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설 서버법에 걸릴 수 있다 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게 되지요. 찾아보니까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꽤 센 법이야. A는 쫄려서 바로 모드 서버 운영에서 손을 뗐는데 아깝잖아. A와 함께 운영자를 하던 B씨는 그 모드 서버를 이어받아서 계속 돌렸지요. 근데 운영자 B와 싸웠던 유저 D가 빠기쳐서 B를 사설 서버법 위반으로 고발해버린 겁니다. 그 모드 서버 타임라인을 다 훑어본 검사는 역대 운영자였던 ABC를 다 사설 서버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아 웃기는 건 D까지 방조죄로 같이 기소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A씨는 경고받고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한테 무려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때려맞아요. 아 이게 리니지 사설 서버로 막 개경주 도박판 벌이던 진짜 하우스장 사설 서버들이랑 똑같은 취급을 해버린 거야.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막 37억씩 빨아들이는 기업형 사설 린지 전문업자들은 꼴랑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정작 이 A씨의 오락용 GTA 모드 서버는 월 30씩 나가는 서버비에 보태 쓰시라고 막 이렇게 후원금 쪼로 받은 돈이 겨우 월 22만원꼴에 불과한데도 무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버린 거야. 리니지 도박장 사설 서버 37억 집행유예 10개월 집유 2년 GTA 역할극 모드 서버 월 22만원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형평성 어디가? 그러니까 GTA 100명 남짓 모여 사는 역할극 서버 하다가 진짜 실형 1년 6개월이 구형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던 전혀 생각도 못했죠. 7년 전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고요. 그분들께서는 사실 게임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적으로 조문에 의지를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패닉이 빠진 A씨는 2심에서 이미예리 변호사한테 의뢰했고 동시에 저에게도 공론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면서 설문조사도 같이 돌렸잖아요. 이 사건의 적정 형량은 8만 3천 명의 G19분들의 설문 결과가 무죄 68%, 벌금형 27%, 총 95%의 압도적인 감형 의견으로 모여졌거든.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행히도 벌금 500만 원이 나왔어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다 감형이죠. G19들의 바람이 닿았는지 2심에서 벌금 500으로 감형됩니다. 다행히 3심에서도 벌금 500으로 형이 확정됐지요. 감옥 바로 직전에서 구사일승한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 똥꼬 까고서 신체검사 당할 뻔했어. 근데 사실 벌금 500도 너무 세 보이긴 합니다. 그죠? 말마따나 시나리오 창작해서 새빨간 거짓말 만들어서 진짜 민간인이나 생눈깔 뽑아서 사회적 살인하려던 그 개고양이들도 고작 벌금 300으로 끝났는데 꼴랑 GTA 모드 서버 좀 돌렸다고 벌금 500? 와... 근데 제가 이 영상 올리고서 꽤 욕을 처먹었는데 말이죠. 니가 렉카즈를 하기 전에는 그런 법 있는 거 아무도 몰랐는데 왜 괜히 들쑤셔갖고 불안감 조성하냐? 왜 괜히 멀쩡히 개인 서버 잘 돌리고 있었던 우리 스트리머님 불안하게 만드냐? 아니씨 이게 얼마나 모자란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지뢰가 심어져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근데 내가 지뢰 있다 라고 외치면은 노는 애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뭐 그냥 넘어가? 내가 지뢰 있다고 외치지 않으면 그 지뢰가 사라져? 제2의 A씨가 또 언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걸 내비두나? 징역이 얼마나 무서운 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어차피 전과자 돼봤자 내가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보는 스트리머가 전과자 되는 거니까 난 괜찮다 이거야? 참 어쨌든 이젠 알게 됐으니까 그 지뢰 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발목 날아갈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설 서버법의 부작용이라는 지뢰를 파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박장 열어서 수십억 수백억 빨아들이는 그 리니지 사설 서버 전문업자를 막는다는 그 원래 목적은 유지하면서 A씨 같은 억울한 모드 서버 운영자 케이스만 딱 정교하게 막아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설 서버법 만든 양반한테 헬프를 찾고 그래서 이도경 게임 특화 보좌관 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이도경 일상조합이네요. 일명 사설서버법 개정안. 이 일상조합이 묘수를 낸 게 뭐냐면 복잡하게 법 다 뜯어고칠 거 없이 신고죄 그리고 영리목적 기존 법에 딱 이렇게만 추가해서 개정안을 올렸어. 신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아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없는 죄야.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 본인이 고소해야만 받아주는 거야. 모욕죄가 대표적인 신고죄라는데요. 랭가가 다리우스한테 탑신병자라고 욕하는 걸 제 두기로 똑똑히 들었구만요 라고 고발해봤자 안 받아준다는 거지요. 욕먹은 당사자인 다리우스가 직접 고소해야만 된다는 거지요. 자 그 A씨 케이스 보세요. 당사자인 락스타게임즈가 A씨를 고소한 게 아니지요. 그냥 D가 운영자 B한테 빡쳐서 앙심 품고 고발 때린 거잖아. 보복성 자폭 수류탄 까버리는 바람에 A까지 휘말린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사설서버법이 친구죄였다면 그럼 아무 문제도 없었겠다 그지요. 락사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D는 락스타를 대신해서 고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리니지 메이플 사설서버로 수십억 땡기는 전문업자는 여전히 문제없이 막을 수가 있답니다. 왜? 당사자인 NC랑 넥슨이 사설서버 막는 데는 진심이거든. 딱히 제3자가 대신 고발 안 해줘도 알아서 자기네 법무팀 돌려서 열심히 때려잡을 거거든. 그리고 AC 케이스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솔직히 모든 GTA 사설서버가 다 소소한 친목성인 건 아니더라고요. 순수한 서버 운영비 후원금 쪼를 넘어서 값 잡고 돈 벌자고 자체 비엔 빡치게 돌리는 데도 있더라고. 만약에 이런 노골적인 영리형 사설 서버의 폐해가 당사자인 게임사가 묵인해주지 못할 수준까지 심해진다면 그럼 그 게임사가 고소 때려서 인실조 시키겠지. 친구째로 바뀌더라도 이런 케이스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반년 전에 이 사건 공론화됐을 때 말입니다. 개인 서버 돌리는 별창들 좆대보라고 싹 다 신고 때려서 개간이가 고발하게 만들잖아.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 덜어 보였거든. 하지만 친고죄로 바뀌면 이런 악의적 유희형 신고 고발도 막을 수 있다 하고 그래서 A씨 같은 부작용 방지에 효과적일 거라는 법적 검토가 있었답니다. 임기가 5월까지거든요. 5월 때 보면 법안을 한 번에 털어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떨으시진 뭐 이런 거 아울렛 같은. 그렇죠. 이 법안 쌓이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쟁점 법안대로 그래도 최대한 많이 좀 통과를 시키고 맞아 끝나기 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1대 임기 안에는 통과시키려고 목표를 하고 있죠. 하지만 몇 달 동안 이메일이 변호사가 열심히 법무 검토하고 이도경 보좌관이 열심히 법안 만들어 올린 이 노력들이 다 해찌거리 벌찌거리가 됐어요. 왜? 법안 통과가 안 됐거든. 왜? 금배지 놈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들 정쟁질 하느라고 법안 소위라는 회의 일정 자체가 협의가 안 됐답니다. 그렇게 21대 문체위 국회는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이다. 근데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일국의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 과 그런 자리가 이유조차 불명확하게 그냥 일정 협의를 거부해서 이 임기가 21대 국회가 끝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리셋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올린 법안들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 간사간 협의도 필요하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문체위 의원들 중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상황이 정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아니 씨 이게 솔직히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업무 시간 중에 공무원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 근데 일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야. 왜 어제 회식 때 너만 후식물냉 시켰냐고 쳐싸워. 줄 서 있는 민원인들 앞에 두고 몇 시간을 쳐싸워. 그렇게 싸우다가 6시 땡 업무 시간 끝났다고 그냥 퇴근해버려. 그 앞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던 민원인들만 바보 된 거야. 근데 하필 공무원 임기가 마침 딱 끝나서 내일부터는 사람이 바뀐대. 그래서 민원인은 몇 달 동안 준비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써와야 되고 그마저도 새로 바뀐 담당자가 받아줄지는 장담을 못한. 지금 이거랑 지금 이거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공무원한테 이런 일 벌어졌다면 나라 발칵 뒤집히겠지요. 근데 금배지 놈들은 이런 짓거리하고도 별일이 안 생겨.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 솔직히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서로 편갈라서 싸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싸워도 할 일은 해놓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은 감옥 갈 걱정하면서 피똥 싸면서 법안 통과만 바라보는데 지들 정쟁한다고 그거 싹 다 똥창에 처박아 버리고 4년 땡치고 퇴근하고 리셋해버리면 끝이냐? 이 개놈의 세금 총새들아. 자 여의도한테 유기당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한테도 연락을 찔러봤습니다. 또 GTA의 개발사 락스타 게임즈. 한국 지사는 없고요 싱가포르에 락스타 아시아가 있더라고. 제가 단독으로 직접 받은 오피셜은 이렇습니다. 이메일 변호사가 법적 공증까지 받아놔서 또 저희 락스타 게임즈는 GTA5의 모드 서버를 매우 권장합니다. 단 저희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모드 서버를 즐기시길 원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락스타가 인수한 공식 모드 서버 프로그램인 5M입니다. 5M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즐겁게 모딩하고 수익화하세요.
레드 데드 리뎀션 2 모드 서버는 레드엠을 이용하시면 된다고요. 참 그리고 GTA 산 안드레아스 같은 싱글 게임은요 오직 비상업적 싱글 플레이 모드만 가능하답니다. 자 한 번 더 3주 납축하자면요 니들 마음대로 뛰어놀고 돈 벌어. 단 우리가 쳐둔 울타리 안에서만. 그 바깥에서는 너희 족대도 우린 모른다. 다시 한번 시공식으로다가 3주 납축하자면 저 코리아의 차도둑들 감옥 갈 불안감이 있어요? 너희들의 불안감 5M으로 대체되었다. And I also 5M 좋아. 사설 서버법 개정안도 22대 국회로 밀려버린 상황이니까요 전과자 걱정되는 GTA 모드 부인들은 5M에서 노시는 게 안전하다는 소리겠지요? 그리고 그 각 잡고 영리 서버 돌리는 GTA 모더들은요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변호사가 그럽니다. 이 이변이 또 다른 GTA 사설 서버 사건 2심을 맡았다는데요 아까 그 AC 케이스랑 다르게 너무 영리성이 노골적이어가지고 1심에서 징역형 집유는 물론이고 추징금까지 시게 때려맞았대요. 판검사 양반들이 IT 쪽 특히 게임 쪽 못 따라오는 건 맞아요. 근데 당사자인 락스타 역시 올리 5M만 허용하겠다잖아요. 근데 판검사 탓하기 이전에 락스타 당사자가 안 원한다니까? 그러니 5M 바깥에서는 알아서 조심들 하랍니다. 반년 동안 저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뛰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요. 5M 밖에서 모드 서버 하시던 분들은 너무 저 까지 마시고요. 대신 대한민국에서 최초 단독으로다가 락스타 PCR 제일 안전한 방법 확인해드렸습니다 저는. 자 근데 사실 개인 서버 모드 서버라고 하면 한국에선 GTA보다 마인크래프트 쪽이 더 대중적이잖아요. 마크는 모장 거고 모장은 마이크로소프트 거란 말이야. 근데 MS코리아는 나 따위 레카 따리는 상대를 안 해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꼭 마소의 답을 들어야겠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마소라도 금배지 무서운 건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루트를 다가 질렀습니다. 쥐식백과 이도경 겜특보 개관이 MS코리아 감옥 갈 뻔한 GTA AC 문제를 해봤자 자기 게임 얘기도 아니고 마크 개인 서버는 법적인 시비 없이 알아서들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명명백백 하게 오피셜 답변 내기 부담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MS코리아의 언오피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게임물의 사설 서버를 허용하며 게임 사용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크레딧을 구매가 가능하며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사 즉 MS에서 보내주신 내용에서 사설 서버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본다고 하지만 사설 서버법 문제 관련 큰 이슈 없어 보인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개인 서버는 상업적 이용의 묵시적 허용으로서 제재 조치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식 발표는 아니다 보니까 좀 비문도 있고 그래서 제가 괄호로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사설 서버를 허용. 큰 이슈 없어 보인다. 확실히 GTA보다는 마크 쪽이 사설 서버에 더 유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쉽게도 딱 칼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요. 어떤 이슈도 없다! 라고 딱 못 박은 게 아니라 큰 이슈는 없어 보인다.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살짝 여지를 남기면서 표현했고요. 상업적 이용의 묵시적 허용. 이게 좀 안타깝죠. 허용은 허용인데 묵시적 허용이야. 개인 서버로 돈 버셔도 눈 감아드릴게요. 라는 소리잖아.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당사자는 괜찮다는데도 묵시적 같은 회색적인 표현이 쓰여야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죠? 여튼 수십억 리니지 사설 서버의 개경주 도박장은 막아야 되니까 사설 서버법 신설은 부득이하게 필요했다고 치고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이 사설 서버법이 빨리 친구죄가 되어야 이런 미심쩍고 미지근한 회색지대 없이 진짜 안심하고 놀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도경 겜특보 이 양반이 이성원 의원실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군주가 무소속으로 3선 도전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FA 풀리기도 전에 바로 세둥지 찾아갔답니다. 강유정 의원이라고 저도 아직 잘 모르는 양반인데 여튼 문화평론가 출신의 금배지고 그래서 문체위 유력이고 그래서 게임 특화 보좌관 역할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네요. 22대에서도 게임 쪽으로다가 잘 활약해 주시고 사설 서버법 개정도 다시 강내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여의도 게임맨 소식을 끝으로 이번 사설 서버법 AS 편 마치겠습니다. 쥐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